지금 해성 씨인가 봐요. 아, 지금 뭐 아직 예, 애들 예, 머신샵에서 아직 예, 입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어우, 지금 뭐 김진 선수는 네. 그냥 정석적인 예, 투패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아자마자 병에서 내려오고 있고. 네, 어, 지금 여기 말은 이름이 안 됩니다. 벌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뒤통수를 조심해야 돼요, 좋대요. 어, 저요? 나 내려옵니다. 쭉쭉쭉 내려오는데요. 어, 지금 빼야 되는데요, 예, 예. 아, 말이 다 잡혀요. 어, 맞다, 어, 이건 안 되죠. 어, 벌처 진짜 엄청나! 근데 마인 내설이 지금, 네. 예, 바로게, 예, 그렇죠. 이러면은 마인 다 피해가죠? 아, 저, 어, 왜 저기다 지났죠? 어, 놀랬어요. 어, 예. 아! 정보 지가가 더 많네요! 네, 지금 벌처가. 아! 자, 벌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 지금은 거의 뭐 샌드위치죠? 아, 벌처 숫자가. 예. 자, 오명준 선수, 이번 경기도. 진짜 왔던 명 다 잡아줬어요. 어,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역. 네, 역무실 당할 수 있습니다. 3 팩토리에서 벌처만 모았어요. 예, 그리고 아... 지금 뭐. 예, 업그레이드 다 됐죠? 스피드까지? 자, 그래서 예, 어, 어떤 유닛은 모이면 무섭거든요. 네. 그거를, 아, 그나저나 골리앗이 나와주고 있고요. 스파이더마인. 자, 아, 지금 이러면 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예. 자, 요건 아니죠. 자, SB 잡아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22. 아, 아, 지금 대처가 매우 좋아요. 예, 김진 선수. 저, 대처가 시급지 대처. 자, 일단은 지금 잡아줬고, SB 좀 잡아줬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지금 빼야죠, 빼야죠. 바람을 이렇게 깨니 막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못 쓰는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이 상황에 드랍십은 정말 좋아요. 나중에 그 팩토리 느려줄 때 상당히 좀 지장이 주거든요. 아, 네. 이제 보고 빼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하나하나 세심한 컨트롤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드랍십이 떴다 떴다 드랍십. 김지훈 선수 역시. 지금 드랍십, 예, 스타 팩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만약에 이 나온 그 드랍십으로 이 멀티가 아니라, 예, 나온 병력 두기만 만약에, 네. 예, 드랍을 갔어도 정말 큰 피해를 줄 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드랍십으로, 아, 멀티 하나 가져가는 선택. 김지훈 선수는 일단은 네, 시점 멀티를 하면서 네. 드랍십이 준비되고 있고, 드랍십은 아직 출발 안 했어요. 네. 어, 공지대에 뭐가 왔죠? 아, 왔죠. 출발 안 했습니다. 아, 왔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데미지가 굉장히 정신적인 데미지거든. 본진의 SCB가 일을 못하고 있어요. 앞마당은 본진밖에 없는데. 지금 뭐, 아, 그 초반에 그 벌처로 피해를 줬던 게 이렇게 되면은 같이 네.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예. 아, 이게 일을 몇 분 못하는, 일을 못하는 게 엄청난 피해거든요. 미네랄이 SCB 미네랄 찍어야죠, 미네랄. 예, 가겠습니다, 아, 이러면. 이게 뭡니까. 쉽게 막을 수 있는 거를 지금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거를 지금 멍을 막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 네. 쉽게 막을 수 있는 거를 그나마 또 태웠어요. 지금 SCB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역시 아까 말씀 집중. 아, 여기 본진으로 또 떨어집니다. 앞마당 쪽. 역시 그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아까 벌처 플레이까지 좋았습니다만은. 네. 와, 나는 지금 공략할 사람 없어요. 드랍십에 대한 대처 능력이 너무 떨어지네요. 이거 결정 나타나는 아... 치명적인 똥침이 되고, 아, 진짜 아픈 대로 찔렸어요. 예. 너무 아픕니다, 이거. 지금 팩토리는 많은데, 병력을 지금 벌처가 아니라 차라리 네. 골리앗 위주로 조금 뽑았으면 쉽게 나갔을 텐데, 이게 아쉽네요. 너무 벌처만 많았어요. 예. 어, 지금 빼야죠, 빼야죠. 지약이거든요, 이 골리앗. 싫고 예, 지금 뭐. 약 올리는 거지. 터렛이 없어요, 지금. 터렛이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안방에서 예, 왔다 갔다 하듯이. 김지훈 선수 뭐, 병력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차곡차곡. 아, 이거 참. 눈 보고 싶네요. 어, 좀, 눈 쌓이는 거 좀 보고 싶은데. 어, 참으신 네. 분들은 좀 싫어하겠지만, 저 차가 없으니까. 아직 뭐, 안 오는 것 같은데요. 네, 낚시까지 하시고요. 낚시 광이시네. 자, 뭐 걷어내기는 했으나 예 그렇죠. 차라리 마인 그 벌처를 빨리 가져갔다면 이렇게 마인으로 네.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왜 네. 그렇게 예 CCB를 가지고 일단 데미지가 너무 컸고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이제 섣부른 판단을 했다가는 또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마주치나요? 마주쳐 아 마주쳤어요. 네, 김진 선수는 안 좋지만 마주쳐야 오명희 네. 선수 좋습니다. 오명희 선수가 오히려 그 빈드랍심은 진짜 예, 약올리죠. 이게 또 성지 안 걸려요. 자, 지형 이용해서. 지금,
예,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멀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드랍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일단은 지금 정찰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요거 제대로 낚시 걸렸거든요. 사이즈 사이언스 퍼스트리트를 봤어요. 네. 보고 아 빈 것 같은데 이거 아 벌처 아, 벌처가 왔었는데 벌처 한기 달랑 그러니까 타벌처 그런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나 할 역할을 다 하고 빠집니다 밑에 쪽으로 네, 이쪽에 멀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네 멀티 그러나 김준호 선수가 먼저 한시에 멀티를 갔기 때문에 자원적으로도 지금 김준호 선수가 유리하거든요 아 김준호 선수 지금까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예 아, 철저하게 드랍핑을 하고 그리고 이 서플라이 기팟도 이렇게 여러 군데로 아주 그냥 난리가 붙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본격 드랍오는 상대방 선수 제일 기분 나쁘죠. 네, 그렇죠. 자, 자기는 뭉쳐서 지었는데. 네. 어, 이때는 로리소냐 네. 김지우 선수 좋아요. 굳이 네. 뭐 어렵게 예, 드랍으로 승부를 하지 않고 그냥 예. 네, 일단은 김지우 선수 면역이 들어오기보다는 드랍십으로 실어나르거나. 네. 4기 드랍십도 있고 정력도 저만큼이나 가지고 있어요. 자 드랍십 앞마당 네. 쪽에 중요한 위치에 내렸으면 달리는 분들 또 변형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정력이 제대로 있어요. 제대로 지르네요. 이거 좀 봐봐요. 드랍십도 걸어낼 수가 없죠. 아 이거 정말 위치 절묘하고 또 태워요 또 태워요 또 태워요. 아 지금 멀리 하겠는데요. 지금 이거 떨어지셔서 네. 앞에 있는 병력 다 떨어지겠죠. 이거 힘들어요. 골리앗도 없습니다. 야, 이러면 뭐. 아, 그냥 본진으로 가네요. 자, 탱크 안 돼 있거든요. 마인, 마인. 오, 스펙 때렸어요. 탱크 떨어지고. 야, 정말 김지훈 선수. 아. 만약에 스펙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이쪽으로 떨어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 했거든요. 그렇지만, 뒤쪽에 탱크. 예, 조금 아쉽네요, 병력. 아, 예. 앞마당 쪽을 제거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아, 남아있어, 병력. 떨구기 예, 아, 같이 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 지금 김지훈 선수 병력 소모가 너무 심했어 예, 너무 심했지만 그래도 SCB를 많이 잡아줬다는 게 아마 그나마 그중에 다행일 수 있겠네요 자 가장 큰 이득을 하려 했습니다 앞마당을 차라리 잇는 게 가장 큰 거였는데 왜냐면 예. 벌 숫자가 확실히 나잖아요